이번 봄학기부터 봉사활동 실적서 제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제출하던 방식은 참사람 재능나눔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사용하던 학생들 봉사활동 확인서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학생 서비스팀으로 제출해서 일괄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드림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입력을 하면 돼요. 기간은 6월 19일까지로 했는데 추가로 아마 26일까지 더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하고 동일하게 26일 정도까지 계속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신입생들이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재학생들은 이제 여러 번 해봐서 잘 아는데 신입생들은 정보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우리 홈피에 공지된 사항들을 한번 잘 참고를 해서 유드림스 입력을 하면 되는데 하나의 기간에 여러 번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봉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토탈 시간으로 입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변경된 방법은 유드림스 사회봉사란에 들어가 봉사 시간 결과 등록에 가서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력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해당일이 지날 경우 전산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바뀐 방법으로 학생들이 혼동 없이 잘 제출하길 바랍니다.